안녕하십니까. 우정, 장안, 남양, 매송, 비봉, 마도, 서신, 송산, 세솔 아홉 개의 읍면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환경위원회 조승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정읍에 위치한 쌍봉산 근린공원의 명칭을 쌍봉산 산일만세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 내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을 촉구하여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담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화성 지역은 여느 지역보다 격렬한 3.1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우정 장안 지역의 만세운동은 종교와 계층을 초월한 대규모 무력 항쟁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이렇게 격렬했던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리고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100여 년 전 그 길을 화성 3.1운동 만세길로 조성해 그날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화성 3.1운동 만세길의 중심에는 쌍봉산이 있습니다. 쌍봉산은 장안면과 우정읍 경계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도 1919년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격렬한 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봉산을 중심에 두고 화성 3.1운동 만세길을 조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의 정신이 담겨있는 쌍봉산에는 쌍봉산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은 이곳을 찾아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은 이곳이 역사적 장소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근린공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 3.1운동 만세길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그 중심에 있는 쌍봉산과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쌍봉산이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곳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쌍봉산 근린공원의 명칭을 3.1운동 정신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쌍봉산 3.1만세공원으로 변경하여 명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통 공원의 명칭은 그 지역의 문화 유적이나 역사적 가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명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쌍봉산 근린공원 내에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1919년 4월 3일 만세 시위를 일으킨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 주민들이 쌍봉산에 집결하여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곳으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로서 후손들에게도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게 해주고자 2008년에 설치된 화수리 독립운동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에서는 매년 3.1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와 기념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운동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헌화 및 분향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보시다시피 도로가 인접하여 주차 등으로 가려지고 방치되어 있어 이곳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인지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그 모습은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화성시는 다른 지역보다 격렬하게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3.1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수환 매개체는 독립운동 기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 변경을 건의드렸던 쌍봉산 3일 만세 공원 내에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정읍 쌍봉산 독립운동 성지 의상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쌍봉산 3일 만세 공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공원 내 독립운동 기념탑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대응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